다음에 72번 문제. 72번. 자,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 이행 항변권 있죠? 자, 여러분 동시 이행 항변권인데 1번의 핵심다. 길 때는 읽든지 못 읽겠다. 빨리 핵심 쟁점 찾아야 되는데, 그지? 딱 보니까 1번은 핵심 단어. 아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끊고.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럼 이게 딱 매매 계약에서는 뭐, 대금과 무슨 것, 깨, 것, 그거지. 무슨 금과? 대금과 무슨 것, 깨, 것, 그치.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은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 이거는 여기는 쟁점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행 문제야? 동시행. 1번 맞다. 2번. 1번은 동시행이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고 2번이 틀렸죠. 자, 동시행이 있는 경우에 무슨 이행 하면 동시행이면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닌데 중요한 건 고개 들고 당사자 이런 우리 저번에 배운 대로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 또 그렇지 모르고 있어도 그래 요거는 행사하여야 면한다 OX X 됐습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공부한 배운 사람은 알죠?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이? 당연히 뭐 없이, 주장 없이, 당연히 무슨 지체, 이행지체 책임을 뭐 한다? 면한다. 근데 요거는 항변권을 알고 행사하여야 하면 OX, X.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잖아요. 상대방이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청구하면은, 야, 너는 이행 안 하면서 청구하냐? 너가 이행하면 나도 주겠다라고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 끊고, 그 이행에 있어서 결련이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주어 끊고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아니한 채 끊고 당사 일방이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끊고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길 때는 끊어야 됩니다. 자 선이행 의무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선이행 의무든 뭐든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이 현재의 불투명. 자, 선이행 의무가 있다더라도, 자, 선이행 의무가 있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는 거 변제기 도래. 이행기에 무슨 투명, 불투명, 무슨 악화, 채무 악화,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거기에 어느 게 핵심이고, 이행기에 이행이 현재의 무슨 투명, 불투명하게 된 경우는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의 행 의무자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이행 불능. 이행 불능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슨 이행? 동시행 해도 좋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3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청약은, 원래 자, 청약은 철회 못한다. 다른 말로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약의 구속력. 근데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다른 말로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원할 수 있는 것, 철회할 수 있는 것. 1.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그 다음 2.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3. 대화자간의 청약. 청약은 뭐하여 또 도달하여 또 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유보한 경우는 뭐하여 또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그게 1번. 철회의 자유를 유보. 무슨 자유를 유보? 철회의 자유를 유보하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주어권고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어떻게 한다? 잃는다. 그 다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끊고 무슨 기간? 상당기간 줄치고 받지 못한 때는 효력 뭐한다? 잃는다.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 동그라미 상호 교차 동그라미. 자, 동일한 내용이 서로 교차된 경우는 양청약이 상대방이 뭐한 때? 도달한 때 계약 승립. 맞죠? 예. 그 다음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전부 다 그죠? 그런 게 다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74번 주택 보증금 틀린 것. 그럼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 주택에서 인도받고 신고는 이 길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용하는 거 이걸 계약요건이라 그러지. 근데 이거는 뭐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경매가 돼도 계속 경락인에게 주장하려면은 요 인도 신고가 최초 저당권보다 뭐 하면은 빠르면은 경락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그지? 근데 또 요 신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은 누구? 제3자를 위해서. 아, 소유자 외에 그게 무슨 차인이 살고 있다? 임차인 살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신고는 반드시 임차인 명의로 신고될 필요는 없고 가족 중 1인, 심지어는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점유 매개관계 있는 자. 그래서 제3자 입장에 거기에 소유자 외에 세대주로 신고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만 공시하면 되지, 그 제3자 입장에서 임차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신고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 제3자. 그래서 반드시 정확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소유자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경매 시에는 요 대항 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숫자 위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 위변조. 그래서 요거는 무슨 짜이기만 하면, 진짜이기만 하면은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누락되어 있어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거고. 그게 74번 틀린 것 찾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주어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진본이기만 하면은 아파트 명칭이나 전유부분의 동호수 기재가 누락돼서도 요건을 뭐 했다? 갖추지 못했다고 없다가 아니고 뭐 부정 대 부정이죠. 있다. 오.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말은 갖췄다. 뭐 했다? 갖췄다. 오. 그 다음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원칙으로 건물에 주택임대차 했지만 토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은 별도죠. 건물에 주택임대차지만 토지 환과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강제경매 당복권 신호를 위한 경매 국세체납으로는 공매에서 인정되고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그 다음 3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주택.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된 주택에 임대했다.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합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된 주택에
임차한 사람은 토지가 안가되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3번 짱중요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자 그 다음 여러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뭐가 만료되었습니까? 자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그런 경우는 자 아직까지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것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뭐가 끝나고 나서? 기간이 살고 있다가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 건지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경매가 됐습니다. 무슨 매? 경매. 자 임차인도 경매할 수 있죠. 판결받아서 임차인이 경매할 때는 동시행이지만 특례에서 목적물을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했죠. 경매해가지고 이제 경매가 끝났다고. 그럼 돈은 어디에 들어있노 지금? 법원. 법원이 아니고 은행이지만 법원. 그러면 이제 자 특례에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했잖아요. 근데 이미 경매가 끝나고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차이니? 어디에 법원에 있는 돈을 찾아오려면은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줬다는 증명서를 들고 가야 돈을 내준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봐라. 목적물을 양수인, 여기서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킨다?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가 완료됐을 때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끝났다.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고. 그런 경우는 목적물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아직까지 보증금 전액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 하는 것으로? 전속. 지금 됐습니까? 그럼 뭔, 어느 건지 잘 해야 되거든. 그럼 자, 지금 4번은 뭐고? 경매가 끝나고, 경매가 끝났을 때는 먼저 누구한테 주고? 양수인에게 주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수령한 후에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OX, X. 거꾸로. 뭐? 양수인에게 뭐? 인도 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 근데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꼭 기억한다고. 잘 나온다. 그래서 인도하여야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나오면 무슨 매가 완료됐을 때? 경매가 완료됐을 때,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뭐에?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면제 받을 권리는 없다. 자, 그 다음 75번 상가. 여러분 자 상가 1년마다 보증금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5%. 그렇지. 그거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는 연 몇 퍼센트? 5%. 상가입니다. 1년. 법정 갱신된 경우는 여러분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1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몇 월? 3월.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OX, X, 1년 안에 소멸시킬 수 없다. 임차인은 언제든지다. 하고 나서 몇 월이 지나야 된다? 3월. 3번도 틀리고 4번. 양수인 급하게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여기 양수인은 간단하게 누구? 매수인. 누구? 매수인.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거로 본다? 승계. 4번 정답. 예? 몇 번이요? 75번에 4번. 왜 자꾸만 적어 놨지? 아니 없어. 내가 적을 때 잘못 적어서 4번 몇 번? 4번.
자, 5번 갑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OX, X, 이거 뭐 해야죠?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뭐 후? 언제든지가 아니고 뭐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야지, 그지? 자, 그럼 76번 집합 건물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집합 건물에선 공용 부분. 사용. 동그라미. 무슨 용? 사용. 지분 비율에 따라가 아니고 용도에 따라. 잘 나오죠?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인데 여기서 공용 부분의 변경. 자, 가단 비용이 드는 동그라미하고 변경. 자, 과단 비용이 들 때는 4분의 3이고 과단 비용이 들지 않은 변경일 때는 과반수 통상의 집회결의. 아까 했죠. 과단 비용이 드는 변경일 때는 몇 분의 몇? 4분의 3. 아닌 경우는 뭐? 과반수. 그 다음에 3번, 4번 갑니다. 제3자가 공용 부분을 침해하면 각 구분소는 방해 제거. 이건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물권적 청권. 그 다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몇 분의 몇? 4분의 3. 그래서 여러분 4분의 3 몇 개 있습니까? 5개. 5분의 4 몇 개? 3개. 5분의 1 몇 개? 1개. 그거 꼭 외워야 된다. 집합 건물에서 특별 의결 정족수. 이 아직 안 외우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의결 정족수. 됐습니까? 집합 건물. 어? 집합 건물법에서 특별 의결 정족수인데 1, 4분의 3 몇 개? 5개.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그다음 뭐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 그 다음에 의무 위반자 사용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몇 개? 5개. 5분의 4. 요거는 몇 개? 5개. 요거는 몇 개? 3개. 여러분 집합건물 이런 거 쉬운 거 나온다고. 쉬운 거. 어? 재건축 결의.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 멸실시. 공용 부분의 복구. 그 다음, 서면의 합의. 몇 분의 몇 분의 몇? 5분의 4. 연대서명. 무슨 서명? 연대서명. 내용 적고 연대서명 받았다고 하면 요 5분의 4 결의가 있으면 아 연대서명 받았다. 모여서. 뭐 했어? 모여서 관리단 집회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모여서 집회가 있은 것으로 본다.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관리단 집회 소집. 관리단 집회 소집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77번 갑니다. 여러분, 딱 읽으면서 주택 소유자 갑은 을과 갑의 주택 차임을 50만원, 보증금 5천만원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약대 인도했다. 이 경우 법률 관계 옳지 않은 것. 자,
요 문제 읽으면서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노? 주택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해야 된다. 무슨 택? 주택. 주택 나오면 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나오면 상가 동그라미. 그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이게?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면 임대인은 몇 년? 2년. 임차인 지금 1년 계약했는데 임차인은 그러면 1년 또는 2년 선택적으로. 그 을은 임차인입니다. 을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갑은 이렇게 하면 OX, X, 갑은 무조건 몇 년? 2년. 을이 주민등록을 위소재지로 옮기면 그 후 병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하였다더라도 고가에 끊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은 임대차 존속 중에도 을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럴 때, 자,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딱 돈 다 주고 샀는데 무슨 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그럼 자기가 써야 되는데 못 썼죠? 그럼 담보 책임. 어떤 담보 책임이고? 용익적 권리. 용익적 권리는, 자, 용익적 권리는 매수인이 병이 뭐라야? 선이라야. 왜? 부부 실행은 악일 때도 되지만, 용익은 수량부족 용익은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근데 병은 됐습니까? 병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OX, X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러니까 저하고 여기 푸니까 쉽지. 혼자 풀면 어렵다 이거.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뭐? 용익적 권리 제한. 매수인은 용익적 권리 제한. 매수인이 뭘 때만? 선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물어 해제 손해배상이 있다. 뭘, 손해배상 나오니까 뭐라 뭘 때만 나와야지. 선일 때 몰라도 담보 책임이다 하면 뭐 악일 때도 손해배상은 실행일 때잖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위주택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실행. 그러면 이건 임차권이 1번. 저당권이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 자, 근데 경매가 되면 계속 살아도 되는데 자기가 배당을 신청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을은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경매대금원에서 정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다음 5번 사의 경우 을이 경락인에게 남은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하여 명도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은 계속 살아도 되고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을 신청하면은 매수인으로 배당받는다? 1수인. 근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최초 저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은 배당을 신청했는데 배당 전에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 최초 저당권보다 늦는 사람인데 배당을 신청했는데 배당 못 받았다. 존속 주장 OX, X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다음 78번 환매. 여러분 과실과 이자는 퉁 친구로 본다. 돈은 누가 가지고 있노? 물건 팔았다고 돈은 누가 가지고 있노? 누가 가지고 있노? 매도인이 가지고 있지.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고? 매수인. 다시 사가올 수 있잖아요. 자, 매도인은 돈 가지고 있죠. 돈 받으면 무조건 뭐가 발생하노? 이자. 맞습니까? 그럼 매수인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료, 그 과실. 뭐 한 거로 본다? 퉁. 뭐 한 거로 본다? 퉁. 그래서 매수인의 물건 사용료 과실과 매도인은 대금 이자. 직업이 아니고 뭐 서로 뭐한 거로 본다? 상계. 환매는 종된 계약이거든. 환매 계약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뭐 대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환매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공유 지분도 환매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79번. 재건축. 1번. 재건축 결의는 몇 분의 4? 아까 5분의 4지. 자, 그럼 5분의 4 80%.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시험은 뭐냐면은 반대한 사람.
뭐 한 사람? 반대. 자, 반대한 사람, 집회가 있은 때 끊고 집회를 소집한 자, 동그라미 잘냅니다. 그 사람 잘냅니다. 뭐 한 자?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지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 해답할 걸 서면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서면 구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구술 때문에 틀리고 최고를 받은 구분 소지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매달 이내에 해답해야 된다. 2월. 3번 정답 4번. 회답하지 않으면은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는 뜻,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그 다음 최고 기간이 경과한 때 끊고 집회를 소집한 자는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는 뜻을 회답한 군소에 구분소에 대지사유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X. 자, 집회를 소집한 자 곧 동그라미 하고 집회를 소집한 자에 뭐 누가 들어가야 되노? 각 구분 소유자 또는 지정 매수자. 다시 뭐 각 구분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다시 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뭐 지정 매수자가 무슨 가로 시가로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사람을 가지고 잘 출제한다 이게.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80번 갑니다. 갑이 A 건물에 대하여 1억 원의 여권과 어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 받았는데, 자, 계약 당사는 누굽니까? 갑과 을. 근데 병의 부주의로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거 제목 붙여라. 위험부담. 채무자주의. 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 X 계약 체결상의 과실 줄 때인 게 이건 원시적 불능. 요거는 계약 후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지? 갑은 갑을은 청구 있다 없다? 없다. 3번 을은 먹고 해제 없고 면하고. 왜? 위험 부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 배상 없다. 그럼 3번 4번 틀리고.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이란 딱 알면은 해제 손해 배상 나오면 OX X. 병에 대해서는 뭐 손해 배상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해제 손해 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거. 갑은 계약금 2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하고 갑은 을에게 중도금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적으면서 잘못 적은 거 아까 25번에 아 75번에 몇 번? 4번. 또 아까 몇 번 했습니까? 43번에 몇 번? 2번. 요거 그죠? 제가 이게 답 체크하면서 잘못 체크.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다음 주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러면 선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주 2주 요거 동영하고 그 다음에 3주 4주는 요거 여러분 그죠? 그 뭐냐면 요점 정리로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 그 민법을 한 열 요렇게 포인트를 열 비포 그게 한 15장인가? 한 15장 정도 되는 거로 딱 해놨거든. 그거 쭉 계속 읽어도 되게끔 요거 3주, 4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5주, 6주는 무슨 형? 동형 요렇게 한대. 그리고 또 약간 조금 자기가 공부해야 되겠다면 요때 그거 가지고 계속 몇 번? 다섯 번. 왜?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계속 보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되겠습니까?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